네가 이 회사 책임자야? 자, 누추한 회사에 귀한 쓰레기가 오셨는데 얼른 귀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지.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할 마음이 생겼어. 겨우 이 정도 대우로 엘리트를 여기에 묶어두려 하다니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냐? 그러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줬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. 알겠어? 이 회사 수준은 대충 알겠어. 조금만 기다려봐. 이 회사 직원들이 전부 내 발밑에 기계되는 꼴을 보여줄 테니까. 피곤해 보이네? 이 몸이 마중도 나와줬는데 인상 좀 펴는 게 어때? 나보다 강한 녀석은 흔치 않아. 이 몸은 조만간 3종 침식체도 해치울 예정이라고. 4종? 그런 게 진짜로 나타날 리가 없잖아. 내가 여기 있어준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라고. 나 같은 능력자는 돈을 주고도 고용하기 힘드니 말이야. 얼마냐고? 한 1000 크레딧? 너무 비싼가? 프로는 얼마쯤 받는데? 최면? 힘으로도 못 이기면서 그깟 장난이 나한테 통할 거라 생각해? 이 우주 최강의 쓰레기 나이엘님에게 최면이라니. 웃겨 정말. 소대장 역할? 그런 걸 나한테 맡기기엔 급이 너무 안 맞지 않나? 적어도 부사장직 제의 정도라면 고민은 해봐줄게. 그렇게 부탁하니 어쩔 수 없지. 벌써 끝이라고? 한심하긴. 이런 것도 못하다니. 난 안 타는 쓰레기야. 겨우 이 정도 대우로 엘리트를 여기에 묶어두려 하다니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냐? 그러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해줬다는 사실에 감사하라고. 알겠어? 비켜! 방해되기. 누가 길 막고 있으라고 했어? 다 치워버려도 볼만 없지? 애써리 오버드라이브! 청담! 여길 섬! 콜! 블레이드! 카타스트로피! 내게 지는 걸 영광으로 알라고. 너는 이미 죽어있다. 운명을 다루는 나홉개의 고민. 내 뜻을 받들라! 자, 간다! 애써리 오버드라이브! 헥! 아니야, 이건 말도 안 된다고! 애써리, 너는 이미 죽어있다. 운명을 다루는 나홉개의 고민. 넷 애써리 오버.